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낙하산 인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역별 또 계층별 맞춤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김 후보자가 국토교통 관련 국회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발언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인사체에 공감했다라는 이유로 부득이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전문성도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남은 잘못됐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한때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던 김 후보자는 가급적 충돌을 피하려는 듯 몸을 낮췄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토위를 지망해 썼습니다. 그런데 안 돼가지고 다시 기지위로 돌아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 지역별, 계층별 맞춤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TV, DTI 같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그런 정책으로 시행될 때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논문 표절 의혹 등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마친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새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오늘 모두 채택돼 청문회 현역 의원 불패는 계속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